중개년 브라이티 투식쇼 2부 내일의 전략과 투자 비법을 알려드릴 감독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자, 어즘 시장이 상당히 어,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공황 이후에 니프티 피프티란 말인데, 요즘은 니프티 피프티가 아니라 니프티 1 0 종목 정도만 가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장에 과연 어떤 투자 비법과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투자 비법부터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의 거액 자산과 양성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거액 자산과 양성소에 알려드리는. 투자 비법 중에 가장 어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제 주식을 잘 하려면 항상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가 어떤 심리적인 컨트롤이고 심리고요. 두 번째가 바로 기법, 어떤 기술적 차트를 활용한 매매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매치가 되어야만 실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무기를. 아주 잘 갖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상 지난번, 지난주까지는 제가 계속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식을 하려면 주식 인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식 인생에 크게 생각하면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어, 나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주식을 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떠한 공부를 해서 어떠한 실전 연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액자상 되겠다. 어떤 그런 확고한 목표와 명확성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 그럼,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한몇 시간 동안, 어, 상당히, 한달 가까이, 한 3주 가까이죠. 3주 동안 제가 심리 컨트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구체적인, 이제, 얘기는 뭐, 온라인 무료방송또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기법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법.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차트를 활용한 매매죠. 차트를 활용해서 사실 차트라는 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어, 차트는 항상 뭡니까? 사고 팔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은 동광부사 거액자산 양성소에서 기술적 지표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보시면, 자, 스토캐스틱 지표에 의한 매수, 매도. 바로 가장 매수와 매도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보조 지표 중에, 제가 동광박사 그역사상양손수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 보조 지표 중에 알아야 될게 있는데, 그첫 번째가 스토캐스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론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랑 이런 거다 알아야 되겠죠.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 바이벌처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한 보조 지표 중 하나가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활용만 잘 하시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어떤 투자자가 단타 단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어떤 보조 지표를 언제 사고 팔지를 정하시면 될 거고요. 중장기 투자자라면 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봉 이런 거 보지 않는다. 나는 월봉을 보고 한다. 연봉을 보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연봉과 월봉을 갖다 놓고도 충분히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스투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투 캐스팅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모양이 차트 모양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트캐스팅 어떤 개념 알아야 되겠죠.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어 한번 가, 간략히 이제 개념에 대해서 수트, 물론 이제 hts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억판에 써서 어떤 개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트캐스팅은 보조지표에 가장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제 소트캐스팅소트캐스팅은 수트케스틱, 보조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원리를 아셔야죠. 원리, 원리란 것은. 하나의 어떤 기준을 보고 한데 이제 K, K가 있고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K가 d 가는데 퍼센트 K가 K는 기본 K를 갖다 계산 공식입니다. 요거 보시면 기본 K라는 것은 자, 보시면 자, 최근 종가가 있으면요. 최근 종가. 여기에서 분자는 최근 종가에서 최근 n일, n일, 5일임. 5일, n일, n일의 어 저가입니다. 장중. 장중의 저가를 뺀 값에다가 나누기, 분모는 바로 최근 N일, 최근 N일, N일의 장중 고가. 여기는 장중, 분모에는, 분자에는 장중 저가인데, 이건 장중 고가를 빼기. 그 다음에 N일의, 최근 N일, 최근 N일의 장중의 저가죠. 자, 고가와 최근 5일 동안, 5일간의 고가, 5일간의 저가를 여기서 빼서 분모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최근 종가 오늘 종가면 오늘 종가에서 최근 7일 n 일간 5일간의 어떤 장중 저가를 한 기본 k가 나옵니다. 이 기본 k가 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 k를 만들어야만 어, 나머지가 나오고 이 기본 k를 가지고 자 기본 k를 가지고 다시 이동 평균한 평균한 거죠 값을 평균한 값을 가지고 어, k 기본 k 퍼센트 k 라 음돼 퍼센트 k죠. 다시 또 다시 퍼센트 k를 가지고 또 이동평균 한개 찍어서 며칠간 N일간 이동평균 한개 퍼센트 D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K와 퍼센트 D가 어, 값을 내야 되는 거죠. 이 값을 내서 스토케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HTS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은 이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계산하지 않고도 충분히. HTS를 활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을 일단 원리는 이러니까 이제 그냥 이해를 하시고 아, 며칠 간에 533을 쓰면 533을 쓰면 주로 단기적으로는 533을 쓰는데요. 533을 썼을 때는 항상 어, 어느 정도 5일 동안 어떤 주가를 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주가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어,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자, 주가가 80%고 자 여기가 줄어 저는 20% 80% 쓰는데요. 자 수준이 80%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20% 수준에 와 있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가열권 침체권에 와 있다. 아 가열권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침체권에 와 있다. 20% 이하를 침체권이라고 하고 80% 이상 가열권이라고. 이렇게 스토케스 때 그리면 다 찍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이동, 계속 주가가 흐르면서 그래서 이8 0 20%를 놓고, 가연80% 이상이 갔을 때는 가열권이기 때문에 내가 아, 주식을 조심한다. 아니면 가열권에서는 계속 상승을 계속하게 되면 주가는 가열권이 계속 머무릅니다. 맨날 양봉이 뜨게 되면 가열권 계속 가죠. 그죠? 진채권에 주가 빠지고 계속 빠지고 나서 계속, 연봉을 뜨면서 계속 빠지면 또 침체에 있죠, 주가가. 그래서 이 스토크 히스틱 하나로서만 보더라도, 아, 심리가, 심리까지도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심리의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가열권에 불나방처럼 막 달려드는 그런 지금 현재 주가다. 아니면 다들 물려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우물에 빠진 그건처럼 침체 에쭉 있어 그런 모양이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케스트를 보게 되면 현재의 주가를 수준을 알수 있는 거죠. 수준도 알수 있고 지금 가열이나 침체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아 가열과 침체 구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가열 권에서 만약에 퍼센트 어, k가 퍼센트 d가 있죠. 이 퍼센트 k가 퍼센트 어, d를 이렇게 하면. 퍼센티 퍼센트 d가 퍼센트 k죠 이게 퍼센트 k면 요거에 만약에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 이렇게 하향 가열 권에서 가열 80% 이상 가열 권에서 이렇게 어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하향 돌파를 바로 데드 크로스로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나오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가열 권에서 그렇게 타는 거죠 만약에 침체 권에서 주가를 가장. 단순한 논리로 하면 침색 20%의 침체근에서 자 퍼센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퍼센트 이게 퍼센트 어, K죠. 이게 퍼센트 D면 자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상승 돌파합니다. 요게 골든 크로스입니다. 골든 크로스. 자요럴 때만 사면 되는 거죠. 사실은 주식 쉽습니다. 왜 침체근 온 주식을 가지고 나는 항상 침체근 온 주식만 찾아서 퍼센트 D 20% 이하의 침체권 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나는 골든 크로스 퍼센트 케 k 가 퍼센트 D를 돌파하는 요 시점 되면 난 주식을 산다. 그럼 되죠. 그런데 주식이 얼마나 단순하면 이렇게 하면 주식 다돈 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돈못 벌어요. 그죠? 왜? 요것만 있으면 주식은 어말 그대로 단편적인 거서. 요거는 만일 그5 3 3을 하면 5일간 3일간 주가를 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침체권과 어가열권낸 거기 때문에 실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하고 보조 지표를 다른 어떤 보조 지표?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 어 볼린저 밴드와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자,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물론 이것도 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파, 파동 이론 파동 이론을 가지고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랑 스토캐스틱을 같이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도 더 이상 빠질 때주가가 괜찮은 상태인데, 주가가 바닥근인데, 턴을 하고 있어요. 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골든컷으로 나온다면, 이 주식은 매수해도 됩니다. 매수했다가 다시,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계속 들고 가면 주가를 바닥에 사서 들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간략히 이렇게, 어 퍼센트 K 구한 K 기본 K로 구하는 거랑 퍼센트 k 를 구한 거, 퍼센트 d 를 구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침체권에서 과연 매수를 언제 하는지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자20 퍼센트 K가 2 0퍼센야요2 0퍼죠2 0 이하일 때 여기서 과연 자, 보시면 20%입니다. 줄을 이렇게 끄시면, 자, 20%, 이렇게 80%라면, 자, 그러면 주가란 것은, 자, 20%, 20% 이하 침체권에서,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대다수 분들은 쌍바닥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쌍바닥 쌍바닥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사야 됩니다. 안 깨지죠. 몇 가지 주식 투자를 할때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죠. 많은 것을 알 때는 오히려 단순할 때도 못하면, 그것처럼, 쌀때 사는 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체권에 있을 때 주식이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자, 여기가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입니다. 자,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퍼센트 K 노란 선이죠. 퍼센트 K가 하늘색 선 퍼센트 D를 상향 돌파할 때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죠. 자, 퍼센트 노란색 퍼센트 K니까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하늘색선 상향 돌파 할 때도 골든 크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외우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죠이게 대다수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실패한다는 것은 항상 저항선도 첫 번째 저항선은 80% 확률로 돌파 실패하고 두 번째 저항선을 돌파할 때는 80% 확률로 돌파합니다. 를 제가 통계로 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돌파시던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단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항상 조정파가 나오고 2단계 하락을 해야만 3파 하락이 있어야만 바로 주가는 바닥을 찍는 거죠. 사실은 가장 가장 좋을 살 매수 시점이 가장 좋을 때는 가장 싸게 가장 바닥에서 살려고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주가를 가장 바닥에 살 때는 자, 요 골든 크로스 발생할 때가 아니죠. 사실은. 쌍바닥에 나올 때 퍼센트 k가 바닥에서 턴할 때입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요때가 가장 중요한 매수 포인트죠 사실은. 근데 리스크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골든 크로스. 그래서 자, 이 퍼센트 k가 여기 보시면 침체권에 들어갔을 때20% 이하일 때 자, 골든 크로스가 쌍바닥으로 보시면 바닥이 두 번이 형성, 쌍바닥으로 여기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적극적인 매수, 강력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더 해드리겠지만, 요런 구간이 왔는데 주가가 바닥권에 턴한다. 그러면 사시면 그때부터 수익난 상태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계속 목표까지 갈수 있죠. 가열권에 갈 때까지. 지금 침체권에 있는데 주가를 샀으니까 20%야. 그러면 80%야. 이상 가열권에 갈 때까지 주가는 기다리면, 먹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수익난 상태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중요해서 쌍바닥에서 첫 번째 매수 시점이 올 때가 아니라 두 번째 매수 포인트가 골든 크로스가 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어, 가장 좋은 매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주가였던 보조 지표를더 활용해서 주가의 수준이 과연 이제 파동 파동 이론까지 같이 접, 접목시키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저는 어, 매수 포인트를 좀 전에 해드렸죠. 그러면 매도 포인트는 어디냐? 자, 매도 포인트라는 것은 샀음, 아까 전에 침체권 20% 이하에서 주식을 골든크로스 발생 때두 번째 사셨죠? 샀음 이제 수익이 나온 상태에서, 어, 여기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골든크로스 발생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매수를 딱 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어, 계속 간에 주가가. 자, 침체권에서 샀겠죠? 여기 침체권 20%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80% 가열권. 가격권 여기까지 있어. 요 여기서 주가를 샀으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발반 금방 반 어, 보여드렸던 게 바로 여기 구간에 상승금 매수했으니까 매수 포인트에서 어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상승. 스토케 캐스틱이다 이거는 스토케스틱주가도 똑같이 상승합니다. 자 상승하고는 1파 1파동 상승파가 나오고 2파 조정파가 나오고 상승파동 중에서 상승. 엘리엇 파동 이론의 상 파동은 상승파가 있는데 상승파 5파 상승입니다. 파동이 5개로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엇 파동 전체 파동 8개 파동입니다. 그러면 상승이 5개 파동 있고 하락도 3개 파동이죠. 총 8개 파동으로 하나의 생과사를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파동 상승 합니다. 1파 상승하죠. 2파 조정했습니다. 다시 3파 상승하겠죠. 긴 1파보다 더긴게 3파 상승이죠. 그래서 3파동 상승하고 나서 다시 4파 조정을 하죠. 어, 5파 보니까 오파가, 말 오파동은 여기 돌파할 수도 있고, 못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고 못 돌파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오, 어, 파동을 보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샀죠. 만약에 샀습니다, 여기서. 샀으니까, 매수 포인트 샀어요. 어, 죽기식에 계속, 이익 난 상태에서 계속 뚫갑니다. 맨날 종가 확인만 하고, 어 괜찮네, 괜찮네. 어, 직원도 팔때 아니야. 이제 1단계 상승 조정이다. 그 다음 또다시 가서, 와, 이제 가열, 침체권, 가열권 오죠. 다, 사람들이 다 불같이, 불나방처럼 투자자들이 뛰어드는 단계입니다.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단계 보니까 어 파동하다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첫 번째가 보시면 이게 퍼센트 K입니다. 여기 노란색이 퍼센트 K고, 이게 퍼센트 D죠. 그러면 아까 매수 매수는 바로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상향 돌파는 상향 돌파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거꾸로 보시니까 지금은 매도죠. 뭐 뭐냐하면 자 여기가 지금 노란색이 지금 퍼센트 케죠 퍼센트 K가 지금 요걸하얘했죠하얘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습니다. 한번 그죠? 데드 크로스 딱 발생됐으니까 야, 아까는 매수 포인트 할 때는 골든 크로스가 첫 번째 돌파 돌 골든 크로스 발생는데 사면 안 된다 그랬죠. 너무 성질 급한 사람이다. 사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 많이 먹고 있었어 수익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 만 15,000까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첫 번째 데드 크로스가 딱 발생해서 내가 딱 팔았어요. 팔면 또 다시 위에서 물리는, 사는 사람들 왜 사냐면, 뭐, 너무 일찍 파는 거죠. 사실 파동을 그리죠, 주가는. 그래서 첫 번째 데드크로스는 발생된, 파는 거 아니죠. 요 때는 빠지지 않고 다시 반등합니다. 왜? 파동, 하나의 파동이, 5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5개, 5파동이. 5파가 마지막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자,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다시 내려가다가 조정받고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k가 또다시 퍼센트 %d를 노란색을 상향 돌파하니까 여기가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죠. 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니까 또 사자! 이런 거죠. 만약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도 되죠. 이렇게. 물론 됩니다. 그런데, 자, 파동의한개 전체 길게 보면, 자, 기산점을 여기서 왜 5파동인지 3파동 어떻게 판단하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기산점은, 기산점. 시작하는 파동의 시작점은 바로 어디냐 하면 80%와 20%를 보면 되죠. 가열금과 침체금. 하락할 때는 기산점은 가열권이고, 상승할 때 기산점은 여기가 2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트캐스트 이야기 편합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 못 외우시면 주식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 모릅니다. 맨날, 어, 무료 공개방, 온라인 방송하면, 박사님 어디서 사야 되고, 지금 주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 다들 물어보죠. 이거 하면 간단한데, 그죠? 왜 물어봐요?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가열권 80% 이상에서 첫 번째 골, 데드크로스는 매도하지 말라. 매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매도하라. 반드시, 반드시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크라이막스입니다. 크라이막스. 매도 크라이막스에 팔지 않으면 추세적인 하락합니다.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파동이들. 여기가 상승파 마무리입니다. 상승파. 상승파고요. 파동이고, 여기가 하락파동으로 시작되죠. 자, 주가는 한번, 하나의 시세가 시작을 하게 되면, 8개 파동을 그린 자겠죠. 8개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한번 생이 시작됐습니다. 자, 태어나 가지고 사망해 사망하는 여기서 사망입니다. 주식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으면 얼마죠? 나 벌써 죽은 시그널 을 줬는데도 못 팔아서 먹었으니까 당연히 강력 매도 포인트인데도 못 팔아 먹었죠. 매 마지막 매도 크레마에서 기회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죽음 산물 가져 바로 그래서 생이 마감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파동입니다. 전체 파동 중에서 이렇게 상승파와 하락파, 상승파 이렇게 하락파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중량것선 이것을 반드시 외우세요. 외우다 보면 자, 이렇게 주식이 자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웠는데 보시면, 어, 이렇게 모양을 100% 그리진 않습니다. 그죠? 스토케 스틱이 아주 쉽게 이렇게만 모양을 그리면 누가 주식 못하겠어요. 그죠? 요런 모양 응용을 계속, 응용 패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항상 가열권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데드 크로스가 두 번째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파셔야 됩니다. 좀 전에, 어, 내가, 이따가 홈런주에서 나올 종목을 보시면 가지고 서트캐스트 오늘은 그걸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다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는 보시면 시파 종료, 아까 하락할 때요. 시파 종료 후에, 지금 시파죠. 이 시파 종료 후에 상승 반전, 여기서 상승 반전이죠. 여기서부터 퍼센트 D와 퍼센트 D와 이게 퍼센트 D입니다. 요 점선이 퍼센트 D와 골든 크로스 크로스 시점, 여게 만나는 시점, 지나가는 시점 여기가 골든 골든 크로스죠. 여기가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 그래서 여기가 매수의 포인트입니다. 강력 매수 포인트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보시면 자, 보시 보세요 한번. 자, 요 파동이 서토캐스틱도 파동입니다. 일 하락도 파동을 그리죠. 자, A파 하락을 했습니다. A파 하락. 그다음에 하락 파동은 세개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세개 하락 파는 하락 파동은 하락 파는 세 개입니다. 파동이 세개 파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개 파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 파동을 세 개를 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일 A 파가 나왔죠 하락 1 개의 파동이 와, 완성되고 나서 상승을 하죠 자두개두 두 번째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 개째 파동은 하락이 계속 나왔죠 상당히 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한개파두개세개 개, 개 파동이 나와서 형성돼 가지고 이 하락이 마감됩니다 하락이 딱 마감되고 나서 가장 주가를 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락 C 파의 마지막 최저점에서 사게 되면 정말 발바닥에서 사게 되는 거예요. 자, 주식을 여기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있기는 있는 것은 예측 매매겠죠. 여기서 살수 있는 것은 분봉을 보시면 되죠. 분봉. 자, 3일간의 주가를 미리 알수 있는 거 3일간의 주가를 미리 알수 있으려면 이거는 60분봉을 보면 돼요. 자, 60분봉. 그럼 60분봉을 보게 되면 요게 나와요. 1봉 기준으로 가장 저가에 서살수 있는 지 60분봉과 10분봉 나오겠죠. 하지만 틀릴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봉을 보시고 하는 게좀더 늦게 사더라도 굳이 발바닥에 살 필요 없이 아, 무릎 정도 살려면 다 확인하고 여기서 사는 건 무릎입니다. 무릎 정도 사는 것이고요. 다시 여기서 데드 크로이스가 두 번째 나올 때 팔면 거의 어깨 이상에서 파는 거죠. 그 정도로 어, 좋은 시점, 매수 시점이 있습니다. 안전할 때가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자, 여기 요거는 스토캐스틱이죠. 스토캐스틱도 파동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부터 바닥권. 자, 퍼센트 K가 1파1파의 C파, 마지막 하락에 턴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수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퍼센트 D를 퍼센트 뒤를 상향 돌파는 여기가 바로 골든 크로스인데요. 이 골든 크로스로 돌파는 이 시간까지 이 시간 동안 계속 사면 돼요 주식을. 사 매집 매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상승을 쭉 합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계속 수익 난 상태에서 들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좀 외우시면 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지 않으면 어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력 매수 포인트는 바로 요 구간이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구간이 자 쌍바닥으로 나왔을 때, 자 쌍바닥으로, 쌍바닥으로 나왔을 때, 쌍바닥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강력 도 매수 포인트지. 그래서 이 파동 하나의 파동과 두 개의 파 연결해서 보시면, 자 여기 한번나오는데두 번째 나왔을 때가 가장 강력한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럴 때는 주가를 그 다음에 주가 수준을 보십니다. 이것만 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요 요거 스토캐스티가그 다음에 실제 주식이 어디쯤 있는지. 자 지금 현재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금은 삼성전 계속 올라갔죠. 그럼 아까 전 매도 포인트처럼 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보신다면, 자, 전일 조금 전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중에 스토케스때 가지고 보신다면 일봉을 보면 과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나오고요.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그때 파시면 되겠죠. 만약 내가 삼성전자를 일봉이 아니냐. 일봉이 아니라 월봉으로 보고 한다면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 일봉을 봤을 때, 아, 단기의 고점 잡는 듯 보도 가장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보시면, 어, 소투캐스틱 의해서 매수매도 포인트는 가장 하락파가 있을 때 하락 시파에서 마지막 턴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골든크로스 시험까지 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 가장, 어,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 한번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이제는 스토캐스틱두 선의 방향을 매도시 매매 신호를 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면 매매 신호를 어떻게 봅니까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긴 70 70이죠 여기 50이고 여기 3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보시면 상승을 할 때는 상승도 파동을 그린다 그랬죠 그럼 상승을 파동 그리면 자 여기서 매수가 나와서 쭉 갑니다 그죠 자스토캐스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70 이상 80도 마찬가지 저는 80과 20을 썼는데요자80 이상 올라갔다 주식이 다시 빠지죠. 빠졌다가 반드시 50이 중요하죠 50, 중심, 중심이로뭐 중심 50이죠 여기가 상과 하의 중심 50이50 50, 50 이상에서 턴을 해줘야죠 턴을 하는데 퍼센트 D, K가 퍼센트 D를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어야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고 나서 턴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은 계속 상승합니다 주가는 계속 가열권에 상승하는 거고요 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먹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또 다시 보게 되면 자, 상승을 하다가 어? 70. 70이나 80이죠. 80. 그다음에 여긴 20, 30. 자, 이 80이나 70 이상을 돌파를 못 합니다. 돌파를 못 하고 x. 그러면 가열권은 들어가지 못하고 주식이 내려가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열권 80%를 보고 이80%요 이 가열권에 건접했다 다시 깨지면 주가가 오, 양봉이 이렇게 가다가 음봉 나가지고 오, 여기서 딱음봉이한개더 나와요. 그러면 바로 꺾이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하락합니다.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보고 80 이상은 가야 되겠죠. 가야만 주식이 계속 가는 겁니다. 가는 상에도. 만약에 꺾이면 주식은 다시 빠집니다. 그죠? 꺾인다면, 아, 이거는 빨리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80 이상을 돌파해야 돼.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주식이 어, 계속 내려가, 은봉주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요. 야, 보니까 중요한 거, 동명목사가 그랬죠. 50, 50은 분괴하면안 된다. 그런데, 어, 자꾸 내려가다가 주가는 계속 내려가요. 어, 50까지 분괴하네그러 계속 내려가 주까지 주가가. 물론 잠깐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하면 이렇게 반등했다. 또, 또 내려가죠. 그런데 침체권까지 내려갑니다. 주식이. 그러면 계속 여기서 다시 반등하죠. 주가가. 그런데 이거는 벌써 죽었습니다. 왜? 왜 죽었죠? 이것은 힘이 없는 주식이죠. 힘이 없는 주식.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계속 항상 이렇게 됩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은 여기 70이나 80 돌파 못한 상태에서 계속 50 밑에서 놀아요. 이50 밑에. 여기서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주식이 약세라는 거죠. 약세, 이런 주식은 사시면 안 되죠. 살 때라도 이럴 때 아니라 다 하고 확실히 힘찍근서 매수 포인트가 아까 배웠듯이 나오면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서. 반드시, 자, 항상 주식은 50 이상에 놀아야 되고, 자, 가다가 조정받으면, 가다가 조정받으면 50 이상에 놀아야 되고, 자, 이80 이상에서 갔다가도 돌파하고 가야 됩니다. 돌파하고 내려가야 되죠. 돌파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케스틱을 보시면서 항상 이거를 생각하시면, 자, 지금 현재 주가가 가고 있다가, 어, 주가가 지금 내가 수익이 10% 나고 있어. 요10% 나고 있는데, 가열권, 80 이상을 돌파해서 갔다가 조정받는 것은 견제도 되죠. 그죠? 그런데 80까지 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 약합니다. 그럼 일단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어,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하나의 일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보여드리면, 자, 자, 오늘 가지고 난 종목인데요. 이거는 이 종목을,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다수 알고 있는 하이닉스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하이닉스를 보시면, 자, 차트를 이렇게 보면 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죠. 다른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모양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어, 다른 상태인데 보시면 어뭐 어, 검정색 성도 있고 하늘색 성도 있고 차트 있고 뭐 노란색 막대그래프도 있고. 이거는 검정 파란색 있고. 이거 보니까 어 이거 나오네. 바로 이게 바로 금방 배웠던 소토 캐스팅입니다. 소토 캐스팅. 자 이게 소토 캐스팅이죠. 자, 요거를 확대를 어,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계속 빠졌죠. 이렇게 쭉 빠지다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잘 보시면 자, 아까 여기 여기가 바로 요파란색이 20입니다. 20이고요. 여기 빨간 선이 여기 80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여기 20 침체권 위에서 쌍바닥을 그렸대 매수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일 텐데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인데 빨간색 선이 퍼센트 K입니다. 퍼센트 K가 퍼센디를 돌파할 때 여기가 매수 골든 크로스 한번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여기 한번 발생됐죠. 골든 크로스가 두번 발생 두 번째 발생했죠. 와두 번째 발생했다 딱 샀어요. 샀으면 주가가 됩니까 15,500원 찍을 때, 2011년 8월 2 0일에 15,200원 찍고 올라갈 때, 요 양봉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겁니다. 주간 딱, 금요일날 끝났을 때. 그러면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발생됐기 때문에, 강령 매수하라 그랬죠, 강령. 그냥 갔다 올린하면 됩니다, 올인. 올인 딱 했으면. 자, 그 다음에, 어 계속 먹고 있는 상태죠, 계속. 물론, 이제 올린에서 가면 2만원. 여기 보시면 2만 천원, 2만 2천원. 쭉 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언제 팔면 됩니까? 팔때 언제 팔라 그랬죠?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팔라 그랬죠.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두 번째 데드크로스 나오면 팔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잘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보시면. 자, 두 번째죠. 그러면 보시면, 주가도 보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요, 여기는 엉봉장대엉봉이 은봉,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쭉안 갔습니다. 그죠? 하다가, 작년도, 보시면, 2012년 1월인데, 12월 달 여기죠. 다시 여기 골든크로스 발생되고 계속 갔습니다. 자,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발생됐죠. 자,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발생되고 두 번째 데드크로스. 여기가 첫 번째 골든크로스. 길게 보면 두 번째 골든크로스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자, 여기가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니까 여기 팔고 또다시 어디서 하면 되니까 여기서 하면 되겠죠. 1파, 2파, 3단계로 하락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라했죠 그래서 파시고 여기 한번 첫 번째는 팔지 말라 그랬죠. 제가 첫 번째는 팔지 말라 그랬죠. 그죠? 안 팔고 두 번째 팔면 되죠. 그럼 언제 팝니까? 여기 팔면 되는 거죠. 자, 여기 팔았으니까 주식이 지금 안 가는 겁니다. 주식이 하이닉스가. 그죠? 하이닉스가 지금 안 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차트가 이쁜데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자, 크게 확대를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첫 번째 데,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데드 크로스에 팔라 그랬죠. 어? 팔아야지. 팔하면 여기 언봉 나왔을 때 여기죠. 그럼 여기죠. 언봉 나서 여기서 팔면 돼. 네. 자, 주가 수지 얼마입니까? 여기가 보시면. 자, 여기가 시가가 3 6 0 0원이거요 종가가 29800원이에요. 그러면 29,800원 종가인데 여기서 벌써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다음 주에 팔더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이 은봉나 그 전에. 왜냐하면 종가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식은 29,500원 정도 충분히 팔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나왔으니까, 그다음부터 언제입니까 여기 써보시면. 주봉이니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두달 동안 하이닉스는 안 갔죠.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그러면 데드크, 자, 시그널을 이렇게 팔라고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알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준데안 팔았으니까 내가 주봉인데도 안 팔았으니까 계속 기다려. 그러면 아, 하이닉스 지금 팔아야 되나요? 나는 장기 투자자인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나는 오래 안 판다. 나는 앞으로 5만 원 가면 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자, 이걸 볼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죠? 그럼 주봉이니까 그럼 결국은 자, 이렇게 보시면 길게 보시면 자, 여기서 37,400원 가고 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밑에 15,500원까지 갔다가 쭉 다시 올라가서 여기 조정받고 있죠. 자, 이거 그러면 1파 상승을 조정하고 다시 파동이로 나올 수 있죠. 그럼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이제 월봉 보면 아직까지 37,400원 나오고 나서, 자, 여기 바닥을, 땅성 바닥을 잘 해놓고, 자, 반등해서 자, 이제 하늘색 선을 평균이죠. 돌파한 상태에서 엄봉, 음봉, 엄봉이니까, 아, 다시 조정 들어갔네. 그러면 조정을 받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턴을 해서, 요거를 돌파해서 가면 추세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과연, 지금 주봉으로 잘 팔은 겁니까? 못 팔은 거죠. 만약에 이 주가가 3만원, 아니, 5만원, 7만원 간다면,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올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근거가 실적이 좋아져야죠 향후에. 그렇다면 이 돌파를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물론, 어 지금 골드, 데드크로스가 발생돼 있는 상태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그럼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도 데드크로스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어 쉽지 않은 구전이다. 그럼 이제는, 자,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반드시 이 주식은 올라가야 되겠죠. 어디까지, 어, 29,700원. 29,700원 이상 하이닉스가 이상해서 다음 달 끝나야만 이 주식은 다시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다시 힘들다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서토 캐스틱을 보시면 나오죠. 그죠? 여기 데드 크로스 나왔죠. 그죠? 여기도 데드 월봉이 나온 분. 데드 크로스 나고 오 폭락했죠. 자, 지금은 데드 크로스 나왔죠. 그럼 폭락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22평선에서 좀 봐야 되겠죠. 한달 더. 봉 차트는 두 개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일본과 주봉과 월봉까지 이렇게 보시면 어 주가 수준을 이제 맞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수 있는지를 맞출 수 있게 바로 스토케스틱에 대한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은 제가 스토케스틱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 모양이 좀 다르죠? 볼륜저밴드랑 거래량이나 이런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매물 때랑. 해 드려서 이 차트만 보시면 이 차트 안으로, 안에서 내가 매수와 매도 한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보고 바로 파고 바로 매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투자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조 지표인 스토캐스틱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제 거액자산과 그 양손도 투자, 어, 거액자산과 그 투자 비법 중에 기법, 심리적인 기법 이후에 기술적인 기법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먼저 스토캐스틱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부터는 어, 이 스토캐스틱 기법에 의한 종목 홈런주, 세 종목에 대해서 홈런주에서 어, 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홈런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금, 전까지 제가, 어, 스토케스틱, 어떤 차트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그러면 그런 어떤 맞는 종목이 뭐 있을까. 그래서 저도 종목을 세 가지를 해왔고요. 그래서 먼저, 어, 지난주에 봤던 종목, 몇 가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리뷰 종목 중에, 자, 기아차, 두산엔지, SD조선해양, 오시아, 제이콘텐드, 지난 지난주에 해드렸던 어, SD조선해양과. O.C.I. 채콘텐트리는 세 종목 단기적으로 보셔가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하반기 기아차는 하반기를 보고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 날 나와서 7 6 0 0대 400원 사서 지금 현재 83,400원이니까 9%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목표가는 기아차 목표가는 제가 그때 제시할 때8 5 0 0 제시, 1차적인 8 5 0 0원2 차로 심 하반기까지 봤으면 10만 5천원 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계속 보유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보이시지만 오줌 뭐 자동차 주 전차 군단말 그대로 전차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어 전차 군단이 세계를 세계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연합군이 어서 졌지만 어쨌든 전차 군단이 뭐 피날레를 아직까지 날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기아 차는 계속 가져가시라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에서도 홈런주죠, 말 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팔아먹지 말고 중기 투자장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두산엔진은, 원래 2분기를 보고 3개월 정도 보고 중기적으로 종목을 추천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3분기, 어, 6개월 정도 보고, 어, 추천해서 17,000원까지. 그러니까 4월이니까. 한 10월, 가을까지 보고 17,500원까지 추천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최근 들어 급락을 한번 했다가 오늘하고, 오늘, 오늘 기간과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는 관점, SD 조선의 양, 지난주에서 13,000원에 추천했는데 요즘은 뭐, 안 가죠. 오늘은 삼성 중급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선의 양은, 어, 어떤, 기간에 어떤 매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삼천 삼백 원 이상만 돌파하게 되면 다시 추세를 그리고 갈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탈렉성는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좀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요 오시아이는 요즘 오시아이가 되게 재밌습니다. 주가가 뭐가 재밌냐면. 자, 51만, 21만, 21만 6천 원 제가 지난주에 매수하라고, 어,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21만 4천입니다. 오늘 잠깐 올랐는데요. 지금 모양 괜찮습니다. 모양 괜찮은데, 어, 다른 하흑주는 좀 폭락합니다. 호남선인 같은 오늘도 다 폭락했죠. 근데, 오시아 폴리실루코는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오시아가. 별로 안 빠지죠. 그죠? 그러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턴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이콘 텐트리는, 어, 36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 급락했는데 오늘 기간이 20만주 이상을 샀습니다. 다시 오후에 들어서. 그래서, 어, 3,360원. 제가 손절가는 3,200원 정도 제시했죠. 3,450원 정도에 사, 내외 사가지고 하게 되면 3,200원 손절가이기 때문에, 그것 하향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하향 붕괴하지 않는 이상 들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 오늘의 이제 홈런주 3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홈런주 3선은, 어, 자, 시장에 관심 있는 요즘 시장의 대세가 뭡니까? 대세는 사실상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펀드로 이런 되면 삼성그룹주 펀드, 현대차 그룹주 펀드 두 펀드밖에 없습니다. 주식 하는 종목은 그래서 보시면 두 개의 펀드가 돈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작업이 들어오는 형국이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그룹주가 지금 현재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sl이라는. 어, 물론 아직까지 뭐 중년주지만, 자, 그래서 이 SL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자동차 중에, 전차 군단 중에서 이제는 기아차, 완성차 말고도 이 SL이 워낙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일부에서도, 어, 지난주에 제가, 어, 일부 목, 목요일날 출연했을 때, 우리 일부 포터, 주식소 스트라이크 일부에 SL을 빼고 나머지는 다 매도시켰는데요. SL은 비중이 워낙 그 적었, 적었는데, 그 워낙 좋은 주식이라서 했는데, 어 저도 이제 추, 뭐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3,500원까지 보시면 되고, 손절가만 잘 지킵니다. 요즘은 손절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 전문가가 나와서 추천하더라도 반드시 손절가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도 중요합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는 목표가만 보죠. 목표가 보는 게 아니라 손절가도 보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제가 학주 같은 거는 단타라 그랬죠. 단기 매매. 단기 매매라는 것은 손절가 딱 내려가면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s o 1인가 여기서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10만 9천 원에 매수하게 11만 에서 10만 9천 원 매수하면 10만 7천 원으로 손절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스탑노스 기능을 그런놈으면 되죠. 왜냐하면 10만 7천 원 깨지면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다음 종목을 이제는 첫 번째 한 종목씩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홈런주 삼성 중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 테코인이죠. 자, 삼성 테코인 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어 요즘 계속 기간에 매수가 좋습니다. 특히 좋은 것은 자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가 224억 정도 나는데 왔 326.6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시장 컨센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자 주로 시장 컨센서스. 시장의 어떤 예측하는 평균치보다도 더 주가, 어, 실적이 더잘 나오면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은데 2분기 실적부터 나빠진다면 주식은 지금 팔아야 되죠. 그런데 1분기 실적도 좋은데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좋고 2분기도 좋은데 그러면 주식은 현재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에스트라이크 1부에서 제가 지난 목요일 또이 삼성테크 6만 7천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도 좋기 때문에 계속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히 어, 삼성 테코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자, 2분기 매출액이, 2분기 좋다고 하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될 거라 보면, 매출액이 한17% 정도 증가를, 전분기 대비는 2분기는 17% 정도 증가될 거로 보이고요. 어, 영업이익이 무려 35% 이상이 증가될 걸로 보여요, 2분기는 1분기에도 물론 많이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지난 4분기 흑자전환된, 2분기도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이렇게 걱정한다면, 사야 될,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걱정되는 이유는 바로 주력 사업인, 어,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의 장면이 보안 카메라 쪽이 잘 나가면 수익성도 아주 고부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나가고 주력 사업이 잘 나가는 덕분에 그렇고요. 특히 또한 반도체 시스템, FC 바운터 등 이렇게 스마트폰 신규 라인 하는데 여기서 또 들어간 이쪽에도 어, 앞으로 이제 본격화 수익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핵심 사업 쪽이나 고부간 제품 판매는 시속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좀 수익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계속 좀더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셨으면 들고 가시고 매수 갑니다. 지금 현재 69,200원인데요. 이제 마이너스 근에 사시고요. 대충 세면 그냥 뭐 대충 사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68,500원가 내려오면 눌림목 줄때 사면 사서 바로 이익이 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7 8 0 0 0까지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고점이 73,500원 정도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잠깐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삼성 테크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음 보시면 여기서 스토 캐스틱 박면 여기 매수 시점 나오고요 다시 여기 쌍 바닥에 여기 매수 시점 정확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지금 여기는 어 매도 시점이 매도가 데드 크로스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번밖에 나왔기 제가 두 번째 나올 때 팔라 그랬죠 한번 나왔는데 다시 골든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 터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바스 급 좁은 박스권에서 자 1단계 상승 조정하고 다시 2단계 상승 좀. 이번 주 종가가 67,200원 정도 하면 이 종목 위로 73,400원 고가로 뚫고 위로 가겠죠. 이게 목표가 바로 어, 7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토케스틱하고 응용해서 보시면 아주 어 아직까지 바닷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다음 종목을 보시면 삼성정밀학입니다. 요즘 이제 삼성정밀학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요. 보시면 어 삼성정밀학 투자 포인트는 이 종목은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죠? 괜찮게 나왔는데 2분기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거로 봅니다. 1분기가 매출액이 어전 분기 대비 한4% 이상 증가되고요. 연간 대비 한15% 정도 증가돼서. 런데 2분기에는 영업 이익이 1에서 빼고도 12%고요. 5 %고요. 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y o 이가77% 정도 증가되고, 2분기도 실적 아주 증가되고. 자, 사실 삼성전멸은 화학, 석유학부만이 화 지금 어팡이 부진하고 안 좋죠. 그런데도,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올 거라 봐서, 신상컨셉이 낮은데, 어, 상당히, 생각보다 이익이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익에 대한 하반 경지성이 있다는 거죠. 하반 경지성 땅은 이제 이런 업황이 나쁜데도 석유화학 업황이 나쁘고 폴리시권 신사업 업황도 나쁜데 아직도 회복되려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데 주가가 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분기 더 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바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구조다. 그리고 하반기, 특히 장기적인 성장성은 폴리실콘 리 뿐만 아니라 이쪽에 중장기 어떤 성장 모멘트는 바로, 양극할 물질이나 폴리실콘 리이 분야가 양극, 폴리실콘 리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될것 같고요. 폴리실콘 리 양극할 물질은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조금 인승된다. 뭐이 기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다. 보시고,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박스권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어, 아주 괜찮은 자 보시면 어, 주봉 차트죠. 주봉 차트 보시면 아주 바닥이죠. 이제 시작하죠. 자,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바로 양, 어, 골든 크로스 한 번, 골든 크로스 두번 나왔어요. 두번 나오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이죠. 자, 여기도 골든 크로스 두번 나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간다는 거죠. 그 여기가 목표가가 58,000원, 1차 목표 58,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어, 6만 5,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목표가를 보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적으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SL입니다. 제가 지난 어 스트이크 1부에서도 이제 좋다고 어 이야기했고 오늘 또 1부에 나왔던 고정인 전문가께서도 어 목표가를 SL을 21,500을 이렇게 정정하시더라고요. 목표가 상향. 그만큼 괜찮은 종목입니다. 저하고 이제 저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자, 이제는 자, SL이라는 종목은 왜냐면 고객 변화에 답변나 성공이로 기아차, 현대차 그룹에 들어갔다. 이제는 GM이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GM 그룹에도 자, 올해 넌 50, 작년 55%인데 이제는 45%가 내년까지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LED 램프 시장이 LED 램프가 이제 대형차, 고급차에서 중소형차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능력도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도 PR e 6배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손, 매수가입니다. 매수가는 마이너스 건에서 사셔서 자, 목표가 단기는 21,200원, 중기 2 3 0 0 0원 23,500원 가보시고 오늘 강력하게 어, 기간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셔도 충분히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어, 내일의 홈런장 자동, 전기, 어, 삼성그룹주 두 종목과, 어, 자동차 주중의 중형주장 핵심인 SL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시간상에 지금 현재 빨리빨리 했는데요. 이제는, 어, 나중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가셔서 하시고요. 자,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오늘 8시 반부터 위치맵에 어, 베스트 전문가인, 어,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가 공개 방송 8시 반부터 하니까 가셔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어, 내일장 홈런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